자, 포커스 57, 57 보호 목적어 파트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to 부정사라고 써야지. to 부정사의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 명, 형, 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중에서 명사적용법이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오후에 차를 한잔 마시다 하고 싶으면 drink tea in the afternoo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길죠. 오후에 차 마시다는 drink tea in the afternoon인데 이거를 가지고 오후에 차 마시는 것이라는 마법을 부릴 수가 있고 그 방법이 바로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길어봤자 나는 오후에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내 취미는 오후에 차 한잔 마시는 것이다 또는 오후에 차 한잔 마시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자, 선생님 지금 세 문장 얘기했어. 나는 오후에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내 취미는 오후에 차 마시는 것이다. 또는 오후에 차 한잔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다. 세 문장 얘기했는데요. 세 문장 전부 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나는 그거 좋아한다. 내 취미는 그거다. 그것은 건강에 좋다. 할수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선생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어떤 긴 의미의 단어의 시작에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to를 붙였을 때 암만 길어봤자 it is good for health, I like it, my hobby is it 또는 my hobby is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각각 세 문장 중에서 I like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은 목적어. 자, 역할로 바뀌는 거죠. 명사적용법일 때할수 있는 역할은 총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걸 보고, 그렇죠. 주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하면 주어의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되는 건데, 원어민들은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 is good for health.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에 어떻게 표현한다? 예, yeah,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온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it의 세 번째 뜻이라면서 얘기했죠. 또는 my hobby is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 I like to drink tea in the afternoon.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나저나 선물이 프레젠트인데 그렇죠? 프레젠트의 뜻이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렇죠? 참석한 이란 뜻도 있고 그때 반대말은 absent 됐습니까? absent의 뜻은 결석한, 불참한 결석한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현재의 present time 한 뭐예요? 현재 시간이지 선물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뭐가 있던가요? 지금? 뭐 이건 그건 이 뜻이라고. 또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일 때 이거는 하다시인데 이 하다시의 뜻일 때 명사형은 뭐가 되느냐? 그래,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지, 프레젠테이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얘기했었죠. 삑삑삑삑삑삑삑 다들 조사해 오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또 조사해 오는 거 없나? 이건 뭐지?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치? 잘 됐네. 뭘 물어보기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칼질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나의 소원은, 뭐하는 것이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말 부분을 영어로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란 말은, 선물을 많이 받다,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만 만져주면, 선물 많이 받다가 선물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완성된 문장은,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하면 되겠죠.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너무너무 쉽죠. 됐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다. 자, 산을 오르는 것, 이 부분을 보면 산을 오르다를 좀 만져주면 되는 거고, 완성된 문장은 His hobby is to climb the mountain. To climb the mountai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오케이, 계속해서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매일 운동하다를 만져주면 되는 거고, 완성된 문장은 케이트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라는 말을 조금만 만져주면 될 거고요. 완성된 문장은 My mom's job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나의 개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나의 개와 함께 산책하다 라는 말을 만들어주면 되고, 완성된 문장은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Is to 산책가다 라는 표현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서술형이나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산책가다, go for a walk, 소풍가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가만 보니까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공통적이죠. 그렇죠? to 부정사 부분에 선생님이 전부 다 밑줄을 끊었어요. 밑줄을 끈 원래 이유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냐 인데요. 저 무지하게 쉽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wish? 네 소원은 뭐냐? 라고 지니가 묻겠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is hobby? 이 대답은 What is Kate's plan? 다 똑같죠. What is your mother's job?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됐습니까? 그래서 니까 뭐 역할은 뭐다? 그렇죠. 부어죠. 부어. 부어. 니까 예, 네, 명사적 문법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어디다가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My wish is My wish is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여기에 get을 이렇게 써놓고 괄호를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get의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죠. 에? get하고 getting이야? get하고 getting? to get하고 getting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His hobby is climbing the mountain이 전부 다 되죠. 여기에 사용된 to 부정사 대신 사용된 ing 형태를 보고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고 뭐라 그래요? 예를 보고 동명사. 동명사라는 이름은 동사가 뭐 됐다? 이름시 됐다.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자, 그랬고요. 이번에는 뭐 한 번만 쓰라고. 오케이.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children like to eat sweet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그렇지. 하면 되겠고. 3번은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이라고 엄마가 물어보면 당연히 Yes, I do! 라고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4번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하면 되겠고. 5번 My family planned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Go on a picnic 외워놓으니까 여기에 어떤 동사를 집어넣어야 될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Did Jacob decide? Okay, invited는 아니고 to invite겠죠. Did Jacob decide to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 풀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뭔 말을 더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만약에 문제를 다르게 해서 여기에 it의 형태를 알맞은 걸 모두 고르세요 했다 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자 by를 by가 들어갈 형태로 알맞은 걸 모두 골라라 learn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모두 골라라 go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go가 알맞은 형태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 invite를 넣을 건데 알맞은 형태로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 모두 골라라 했을 때 답이 두 개인 녀석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 두 개가 가능하다? 1번은 뭐도 된다? 1인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녀석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like도 그랬고 또 뭐라고요? love도 그랬고 또 뭐라고? enjoy 아니다 네, 또 like도 그렇고 love도 그렇고 모르겠고 hate도 그렇고 begin도 그렇고 begin 하면 그냥 나오면 될 텐데 start도 그렇고 continue.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 like처럼 to 부정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무슨어로서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오던 동명사가 오던 상관없는 애들 다 못 불러 모은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like라고 써 있는 밖에 like라고 딱 써 있어. 매직으로 like 딱 써 열어 봤더니 love 나오고 hate 나오고 그 다음에 start 나오고 begin 나오고 continue 같이 들어있다고 수영을 계속하다 continue to swim도 되고 continue swimming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수영을 시작하다 begin to swim, begin swimming, start to swim, start swimming 된다고요 수영하는 거 싫어하다 hate to swim, hate swimming 다 된다고요 하지만 hope to do, want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이걸 외워놔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 이번 학기에 또는 이번 학기입니다. 이번에 2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알겠습니까? 다 외워놨죠? 예, 뭐 한국어, 일본어 오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배우니까 한국의를 배우겠어요. 한국인을 배우겠어요. 한국어를 배우겠어요. 한국어죠. 일본어. 됐습니까? 자, 참 그리고 위시하고 호프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요. 야, 플랜에 대한 얘기. 위시, 여기에 위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진 않았네요. 어쨌든 자 여기에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할 때 위시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나의 바라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명사로서 있는 거죠. 플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플랜의 뜻은 케이트 플랜 할 때 플랜의 뜻은 케이트의 계획이라는 명사로 쓰는 거지 계획하다로 쓰는 거 아니죠 여기는 됐습니까? 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프의 뜻이 뭐 희망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희망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는 답이 몇 개가 가능해요?
답이 두 개가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너의 사촌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답이 몇 개가 가능하다? 한 개만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감기가 되게 안 떨어지죠, 요즘. 됐습니까? 잠깐만요. 탑모스트 좀 열고요. 자, 그래서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is to live 해도 되고 그렇죠. Living in 서울 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왜 그렇다? 지금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할이 뭐라서 주어죠, 그쵸? 그쵸? 주어죠, 그쵸? Her 함은 목적어죠. 보어죠, 보어. 주어나 보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은 동명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번 문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문제 완성시키면 누가다? 이될 테니까. I want meeting your cousin.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제는 좀 알아둡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사의 형용법 오늘 설명할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할일 있죠? 아이고 감기야. 너도 한 2주 가는 거 같은데 지금? 더된거 같아? 쌤도 지금 2주째인데. 자 페이지 118, 118쪽입니다. 다 풀어왔지? 안 풀어왔다! 이동과 전문가 상황. 네? 못 풀어왔다. 못 풀어왔다. 왜, 왜, 왜? 이건 사전 숙제하고 너 학원 숙제 없어? 다른 학원 숙제? 학교 숙제 없어?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너는 왜안 해봤어? 거의 다 풀은 너는 너학너너뭐뭐뭐 때문에 다 못했어? 시간이 없어? 학원 숙제가 많았어요? 학교 숙제 많았습니까? 독일 출장 갔다 왔어요? 아니면 호주에 유튜브 찍으러 갔다 왔어요? 할수 없네요. 다시 포커스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아, 정말 막 지금 막, 어우, 얼굴 빵. 니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포커스 58이시고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다 해서. 자, 지금부터 여기 줄을 쫙 꺼야 되겠죠? 이 전까지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인 어떤 덩어리가 암만 길어봤자 is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is Kate's plan? Kate 계획 뭐니?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였는데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를 하더라. 됐습니까? 이런 표시 왜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는 항상 무슨 시가 그렇죠. 어떤 하다겠죠. 알겠습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아니 to 부정사의 형사적용법이라면 그 앞에는 항상 명사가 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형용사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시라 했고 어떤 이 하는 일몇 가지, 어떤 시 하는 일몇 가지 있다 그랬더라.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하고 뭐가 있다? 그렇죠. 해피 보이를 만들기도 하고 The boy is happy를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누구처럼 행동한다? boy처럼 행동하는데 happy boy는 뒤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꾸미는 말이 길지 않죠.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죠. 그렇죠?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The boy 그렇죠. The boy in the
room처럼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데 이 어떤 시는 뭐를 재료로 만들었냐 하면 전치사를 재료로 만든 거고요. 지금부터는 뭐할 거냐? 오케이, 학교 갈 시간. 오케이, 이거 명사죠. 거시죠, 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학교 가기 위한 시간. 학교 갈 시간 되는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형용사에 오토바이 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는 뭐라 했다? 자, 이걸 잘하려 그러면 leave the house야, live in the house야? live in the house지 당연히. leave the house야? 집을 살아? 집에서 살아? 집에서 살죠. live 뒤에 house가 오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죠. write a letter야, write in a letter야? write a letter죠. 어? 편지 안에다가 쓰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거야? write a letter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편지를 쓰다가 뭐니까? 편지를 쓰다가 write a letter이니까 이걸 가지고 써야 할 편지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to write 하고 뒤에 전치사 쓸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집에서 살다가 뭐니까? live in a 하우스니까 이걸 응용해서 살집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House to live in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살아있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은 투부정사를 쓰고 나서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꼭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익히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write a letter가 맞는지, write in a letter가 맞는지, write a pencil이 맞는지, write with a pencil이 맞는지를 익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Write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이야. 그러면 쓸 연필 하고 싶으면 a pencil to write with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 설명했습니다. to 부정사가 즉이 앞에까지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해서 명사용법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니까 무슨 시 됐으니까? 됐으니까 것을 꾸며줄 수가 있다. 명사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명사라 했고 전부 다 어떤 것이죠. 연필이라는 것, 편지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침대라는 것. 됐습니까? 뒤에서 꾸며주며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이 덩어리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앞에 명사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갈 시간이 time to go to school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뭘 가지고 있대요? 많은 일은 일인데. 그렇죠. 해야 할 많은 일을 갖고 있나? 할일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할일 많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오케이. 선생님이 뭐 하다가 갑자기 초록색 형광펜을 칠하면 좀 이따 뭔 얘기 하겠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a new car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a new car가 무슨 소릴까요? 나는 뭐를 갖고 있지 않다? 많은 돈. 그렇죠. 나는 어떤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난 차를 살 만큼 돈 많이 갖고 있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녀석하고는 워크의 뜻이 뭐가 있냐? 워크 단어로서의 뜻은 일, 일하다. 그렇죠? 뭐 여러분 중1이니까 일, 일하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오케이. 내가 갖고 있다는 말 뒤에 왔으니까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죠. 얘가 하다시가 되려면 어라더브가 워크한다가 되는데 많으니 한다, 일한다는 말이 안 되죠. 얘는 일하다가 아니고 일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가 맞고 명사가 맞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이 명사인 work를 뭐 해줄 수 있다? 꾸며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나는 끝내야 할 일이 많다 하고 싶어. 끝내다 마무리하다. 그렇죠. 나는 끝내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이 조금 바뀔까? I have a lot of work to finish 하겠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나는 읽어야 할 책이 많다. 자, 그 전에 이제 이걸 만들기 전에 책을 읽다가 read 전치사 필요 있어 없어? read a book 맞아요? 책 읽다 read a book 맞아? read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와야 돼? 아니면 read 뒤에 뭐가 전치사가 있어야 돼? 필요 없어? 없어도 되지. 내가 이거 왜 하는지는 알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난 읽을 책이 많다 하고 싶어. 됐습니까? I have a lot of. 오케이.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하면 되겠죠. 난 읽을 책이 많다.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워크도 명사고 일이란 뜻이고 머니도 돈이란 뜻이니까 명사고 명사니까 다시 말해서 의미로 설명하면 전부 다 어떤 것에 해당되니까 것은 것인데 일은 일인데 어떤 일 해야 할일 여기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세차 살 돈, 세차 사기 위한 돈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에 꾸며 받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얼라러브는 그나저나 초록색 영어펜을 왜 칠해놨을까? 얼라러브는 뭐나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뭐 many 또는 much로 바꿔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much겠죠. 그 말은 work가 무슨 뜻일 때 일이라는 뜻일 때셀 수가 됐습니까? 숙제가 영어로 뭐였어? 그러면 많은 숙제는 many homeworks야, much homework야? much homework지. 여태까지 work가 셀수 없단 얘기했다. 됐습니까? Okay, I have much homework to do. 라고 방금 누가 말했어요? 얘가 말했죠. I have much homework to do.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데? homework to do. 나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 난 많은 숙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to do 해야 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게 간단하게 끝냈는데요. 이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에서 조심. 우리 안전의자가 필요해요 이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We need what? Chairs. 앉다 sit 앉기 위한 to s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need chairs to sit. 이러면 우리는 앉을 의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맞아요? sit의 뜻은 앉다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cheers는 what에 대한 대답일까? where에 대한 대답일까? 시체어즈야, sit on the chairs야. sit on the chairs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틀렸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We need chairs to sit on 해야 된다고요. 앉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앉다가 sit이고 그러면 앉을, 앉기 위한 하고 싶으면 to sit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We need chairs to sit.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게 맞다면 sit chairs, sit the chair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sit the chairs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sit on the chairs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에 있네? 뭐에 있네? 살아 있네를 해야 된다고요. 얘를 안 쓰면 틀린다고요. 잘못된 표현이 된다고요. 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난 거기 갈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치자. 갑자기 안 움직여. 으이, 짜증나. 이건 뭐냐? 아, 이거는 권성목 거구나.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7과 8과. 네. 곧 공개, 개봉박두.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숙제는? 아, 오늘부터 하기로 했다. 오늘 다 이제 물어보면죠. 여기 다이어트죠. 공부는 다이어트하고 똑같아. 어제 쬐끔 했어요. 어제 시험 친다고. 아, 그렇군요. 어제 쬐끔 했어요. 예. 오케이. 자,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거기에 갈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 I don't h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don't have to go there time. 당연히 아니죠. 어? 이럴 리가 있냐? 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래?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 없대요. 어? 거기에 가다는 뭐고? go there고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는 거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 가서가 될 수 있는 형태는 to go there인데 to go there의 길이가 어때? 싫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 I don't have time to go there. 나는 거기 갈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줬냐면요. 아, 여기 바로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번에 해볼까? 난 놀 친구가 없대. 그래서 나 외톨이래요. 난 안 갖고 있다. I don't have any. 오케이, okay. play friends야 아니야. play friends 맞아 아니야. 어, play friends 맞아 아니야. 어, play friends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뭘까? play with. 그렇죠. 그래서 뭐에 있네? I don't have any friends to play with이라고 해야 된다. 아, 요새 막 이 게임 저 게임 다 했어. 웬만한 게임 다 해봤어. 그렇죠? 아, 더 이상 할 게임이 없네. 난 안 갖고 있다. 자, 그럼 이거 만들어 봐. Play the game. Play a game. 돼 안 돼? 그러면 살아 있네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거.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찾고 있는지를 눈치챘습니까? Okay, play with friends죠. Play friends가 아니죠. 그렇죠? Play games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요, 얘는. 이번엔 뭐 할까? 뭐 했던 거야, 이거. 내가 갖고 있죠. 써야 할 편지를. I have a letter. 하고 뭐 할까 말까? Write on. 이다. 자, 만들어 보자.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돼 안 돼? 필요 없죠. 됐습니까? 아, 쓸종이 필요해요. 누가 다? I need. Okay, paper 셀 수 없어요. I need. Write. 자, 그럼 해보자.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그래서 write on. 살아있네가 필요하다고요. Okay. 자, paper하고 write의 관계는 쓰는 행동을 무엇 하는 거야? 어디다가 하는 거야? 어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etter와 write의 관계는 무엇을 쓰는 거야? 아니야. 그렇죠. 무엇을 쓰는 게 아니죠. 편지를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write a letter. write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letter가 오죠. 꾸미를 받는 이 명사가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 직접적인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지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해보자. 자, 이 표현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당연히 it이다. 그렇지. 잠깐만 생각하고 계시고요. 대열 그다음 뭐해? 그쪽 한계가 있다고 하는 모양이죠? 레이스야? 나 너무 북스인 줄 알았는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예요? 가기 위한 장소. 갈 장소가 많대요. 투고 그래. 투고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데. 네.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go in Seou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면 돼. 뭐 해보면 돼.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꾸며받고 있는 명사와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속에 들어있는 동사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Go places죠? 그러면 places지. 그럼 당연히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go to in Seoul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Hey, 밑에 문장 쓸 때 눈치챘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갈 장소가 많다나 서울에는 방문할 장소들이 많다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해볼까?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이제 to 오케이. 자, 얘는 지금 살아있네가 필요 있단 말이네요. 이번에는 필요 없단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보면 되겠지.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니까 필요가 없죠. 내가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어서 오, 갈 장소? 오, 가다는 고니까 가기 위한 갈 하면 to go 하면 되겠네. 이게 없는데 틀린지 모른다고 학생들. 왜?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으니까. 전치사를 쓰던 버릇이 없어. 알겠습니까? 고스쿨 하지 않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있네. 됐습니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어. 그래서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 뭐 또는 비교 CF 광고 아니고요. 됐습니까? 주의사항 또는 비교란 뜻인데요.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띵, 무슨 무슨 원, 무슨 무슨 바디로 끝나는 명사를 to 부정사와 형용사가 함께 수식하는 경우. 왔다, 말도 어렵게 써놨다. 자, 경우에는 뭐 대명사 수학 공식이냐? 됐습니까? 뭐 이따구로 써놨어.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보자. 이거 뭐가 있는데 이런 거? 딱 세 개 있는데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이죠. 그럼 이건 뭐겠어? 그럼 뭐겠냐고 얘는. 방금 세 개 했네. Someone, anyone, no one. Someone, anyone, no one. No one,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No one, no one can do it. 지금 뭐겠어? No one can do it. 아무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아무도 그거 못해. No one can do it. 그럼 이것도 세 개 있겠네. 뭐가 있을까요? Somebody, anybody, nobody겠지. Nobody can do it. 아무도 그거 못해요. 됐습니까? Nothing happened last night. 뭘까요? Nothing happened last night.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Nothing happened last night. No one can do it. Nobody can do it. 아무도 그거 못해. 그래서 세 개씩 있어.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끝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럼 벌써 밑에 있네. 됐습니까? 자,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대문 나와 있는 거 읽어볼까요?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이게 무슨 뜻일까? 너는 원하니 차가운 마실 어떤 것? 넌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을 필요로 하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넌 차가운 마실거리를 원하냐? 너 차가운 거 뭐 좀 마실래? 라고 권유하는 표현이죠. 권유하니까 여기에 anything이 아닌 거지. 됐습니까? 딱 봐도 애가 날씨는 덥고 애는 어때 보인다? thirsty 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do you want something cold drink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 자, 만약에 너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이거랑 비교해서 넌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였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do you want cold water to drink.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응? Do you want cold water to drink? 넌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하니? 넌 do you want cold water to drink 하면 되는데, 그런데 water 대신에 뭐가 왔을 때는 something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워터 콜드야, 콜드 워러야? 콜드 워러다, 당연하잖아. 그치? 네. 맞습니까? 그러면 콜드 썸띵이야, 썸띵 콜드야? 썸띵 콜드 해야 된다고요. 차가운 어떤 거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썸띵 콜드 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 설명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뭐? 어순주의라는 문법입니다. 어순. 단어를 놓는 순서를 조심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something을 꾸미기 위한 something이나 nothing이나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를 꾸미고 싶은 어떤 형용사는 그 길이가 짧아도 무조건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다 뒤로 가야 된다고요. 이 명사들이 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야. 야, 나 꾸미고 싶어? 다내 뒤로 와. 알겠습니까? 자, 좋은 것. Good thing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좋은 어떤 것 하고 싶으면 good something이란 말이야. something good이란 말이야. something good.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 있죠? 이걸 굳이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응? 이거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붙어 있건 말건 called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문법이야. 자, 근데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될 거냐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자, 여기에 방금 얘기했던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게 some이나 any나 no였지. some, any, no는 무슨 시지? 자, some 하면 이런 거 생각날 거야. some book, books, money? 그렇죠. 맞죠? any도 똑같죠? any books, any money. 그렇죠? no books, no money. 그렇죠? 계속해서 뒤에 뭐가 오는데? 무슨 시가 계속 왔는데? 그러면 some, any, no는 다 무슨 시야? 그렇죠. 형용사죠.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얘들은 명사야. 얘들은 명사인데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이거 다 마찬가지. 얘들이 이미 명사 앞에 뭐가 붙어 있는 명사다?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는 명사란 말이야. 이미 앞자리에 형용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가 또 붙이고 또 다른 형용사가 또 붙이고 싶으니까 얘가 길이가 길든 짧건 무조건 다 어디로 보낸다? 다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 Do you want cold something to drink?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이야. To drink가 뒤로 가는 건 당연해. 왜? 영어에서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길어지면 뒤로 가니까. 됐습니까? 얘가 하는 일은 콜드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뭔 끄덕끄덕이야?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지. 이게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데 지금?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어떤 시야? 무엇이야? 명사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마시기 위한 어떤 것. 또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차가운 어떤 콜드가 하는 일도 썸띵을 꾸며주고 있고 투 드링크가 하는 일도 썸띵을 꾸며준단 말이야. 근데 너는 차가운 물 원하니는 do you want 마실 만한 마실 차가운 물 원하니는 do you want cold water to drink 한단 말이야. 이거 안 써도 여러분들은 되는 모양이죠. 나는 머리가 나빠 써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신기한데요?를 모르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이게 뭐 어쨌다고요?를 몰라. 얘가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야. Do you want cold water to drink? Water cold to drink 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어순주의. 예, 너 마실 차가운 물을 원하니? Do you want cold water to drink? 형광펜 없이 연필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뭐 이러면 되겠지 뭐. 얘가 이상한 놈이라고요. 근데 이상해진 이유를 얘기했어. Something, nothing, anything들은 형용사와 명사를 붙여놓은 명사다.
이미 thing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니까 야, 다 뒤로 가. 내 앞에 이미 형용사 어떤 시 이미 앞에 내 맞박이 하나 딱 붙어 있단 말이야. 아이고 아파라. 됐습니까? 어떤 시또 붙이고 싶으면 이 위에다 또 붙이지 말고 여기다 뒤로 가라고요. 아이고 앞뒤로 다 아프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쭉쭉쭉쭉 나오네요. 데이트는 파티에 가서 할 거야. 야구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존재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가 있다 없다 하고 있죠. 4번은. 그렇죠? 이방에는 독일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존재가 존재 표현인데 not을 집어넣은 존재 표현이네요. 그다음에 브라이언은 지금 배고프다. 그는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잠깐만, 니들 책 한번 볼까? 자, 눈치챈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범위를 넓히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래나? 뭐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눈에 보이는 영어 중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뭔가 한 단어를 잘못됐어 지금 책이 틀렸어. 이 안에 있는 영어 중에서 뭐가 하나가 틀렸어. 알겠습니까? 그 애를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이 책의 오류를 발견해 오라고요. 예. 됐습니까? 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뭐 이거 또할 필요 없지 이거 뭐. 지워도 되지 이거. 네, 알았어. 지우한테 물어봐야지. 그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는 해보죠 뭐. 그렇죠? 아이고 반갑죠? 악수했어? 안 했어요? 오케이. 얘 하면 이제 나머지 얘가 1번이었고 그쵸? 그럼 2번하고 3번 생각나야지. 그치? 됐습니까? 생각날 때도 됐잖아. 그쵸? 까먹죠 그쵸? 사람이나 원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한번 해야 되겠죠? 어우 인사했어? 요거 얘랑 인사했어? 인사했지? 안 했어요? 인사해 반갑잖아. 오래간만이다. 야 너도 어떻게 지내? 술 한잔해야지. 해야지. 아술 한잔하면 안 되겠구나. 됐습니까? 삼각김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든지. 돈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인사했죠, 얘랑? 오케이, 인사하시고요.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가 있고, 알렉스는 그를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했다. 알렉스는 놀 친구가 필요했다. 이거 할까요? 하지 말지, 뭐. 자. 또줄 껐습니다. 형용사 정보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가 투 부정사만 만나면 야, 이거 명형부 해봐라고 할 거라고요. 그게 뭔 소린데? 명형부 하라 그런다고. 부사인지 됐습니까? 투 부정사 이거 분명히 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투 부정사가 틀림없는데 이거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뭐를 지나왔다? 명사용법 지나왔고 형용사용법 지나왔어. 지금부터는 뭐가 시작될 거라고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렇죠. 주로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들이다. 주로 why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주로. 됐습니까? 자, 부사용법. 여러분들이 자, 다시 여러분들 초등으로 돌아가서. 좋죠? 갑자기 초등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이 될 수는 됐습니까? 자 이거 몇 가지 뜻이야? 어? 초등학교 6학년 권성보 이거 몇 가지 뜻이야? 뭐뭐뭐
거기에 가는 것, 거기 가기 위하여, 거기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줘.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배웠어. 무슨 용법이라고, 명사적용법이라고. 그 다음에 얘도 배웠다 그랬죠. 책에서는 이런 해석 말고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해서 성사요. 집에 갈 시간이면 좋겠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이나 뭐뭐 할 형용사용법이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자, 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초롱공원에 갔다 라는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럼 이거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똑같죠. 난 친구들을 만나려고 초롱공원에 갔다.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 초롱공원에 왜 가서 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겠다? 부사용법이겠죠. 그렇죠. 난 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랬어. 그래서 그럼 너를 만나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왜 행복하냐 묻겠죠. 자, 그러니까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나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뭐겠다? 부사적용법이겠다. 여기서 끝나면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더할 겁니다. 부사적용법은 뭐 총 몇 가지가 있다 얘기해요. 네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가 있다라 해야 될까? 뭐 하여튼 부사적용법 안에도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다시 세 가지로 나뉘잖아. 두가 있는 경우, 더즈가 있는 경우, 디드가 있는 경우로 나뉘잖아.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도 다시 부사적용법 안에서 이런 용법, 저런 용법, 요런 용법, 고런 용법 아마 네 가지 정도 다루게 될, 아 여기서 아마 세 가지 정도 다룰 것 같네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뭐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문장이 쭉 있어요. 첫 문장.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에 내가 어디 한 군데 지우고 고쳐 쓰라 그러겠죠? 원인을 지우고? 그렇죠. 목적을 지우고 의도라고 쓰라 하겠죠. 그리고 이거 목적이라고 가르쳐줘도 돼. 원래 목적이라고 해도 돼. 근데 내가 여기에 목적을 지우고 의도로 고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어디로 휘리릭 돌아가 버린다. 목적어 하고 연결을 시켜 버리는데, 목적어는 무슨 적용법일 때에 대한 얘기야 이거. 여기서 그래서 목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내가 초롱공원에 무슨 목적으로 갔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맞잖아. 그쵸? 근데 무슨 의도로 갔어? 친구들을 만나려고 갔어.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 의도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목적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목적을 지우고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초롱공원에 갔다. 요즘도 그러죠? 그렇죠? 친구들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그렇죠? 되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얘기처럼 얘기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되냐? 부사처럼 동사 의미로 다시 써볼까? 이건 뭐? 하다네? 이거? 어떤이네? 이거? 어찌네? 그렇죠. 자, 부사가 하는 일. 그렇죠. 부사는 일단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고, 하는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를 만들기도 하고,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든다 했잖아.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꾸며 주거나,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거기 갔는데?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왜 행복한데? 너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 결과적 용법은 저 앞에 투부정사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이 결과적 용법은 사실은 부사적 용법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된 녀석은 부사적 용법에다가 갖다 놓은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결과적 용법을 설명할 때 우리 지우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지우는 어떤 아이입니까? 예, 그렇다 치고. 됐습니까? 알겠어,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얘가 나타날 거야, 얘. 얘 보이지, 얘? 그렇죠? 야, 좀 똑바로 좀 앉아봐.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그렇죠? 얘 누구야? 어떤 아이가 나타난다? 매우? 게으른 아이가 하나 나타날 거야. 게을 터졌어, 이 새끼, 그러나.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이런 애가. 아, 이것도 쓰기 싫고, 저것도 쓰기 싫고. 아, 나 좀 없애봐, 이거 좀. 이런 애가 나타날 거라고. 됐습니까? 방금 내가 막 이러니까 막 집에서 있는 여러분들 모습 생각 안 납니까? 엄마가 뭐, 설거지 좀 해라. 막 이러면. 아, 엄마 나 숙제 할 거 막. 그쵸. 됐습니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의도.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낼 때 일단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반갑죠? 안 반가워요? 자, 다른 투 부정사는 다 못하는 일을 얘가 하나 해요.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의도를 나타낸 투 부정사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투 부정사 앞에 투 두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to를 쓸 수도 있다. I went to the 초롱공원 in order to meet my friends. So as to meet my friends.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것도 외워야 돼 막 이래줘. 그렇죠? 아씨 이것도 외워야 돼 시험 문제 나오겠네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럴 게 없어요. 얘가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죠. 내가 니들한테 맨날 to 부정사 이거 네 가지 뜻 중에 뭔지 눈치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어? 그런데 in order to나 so as to가 있으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항상 무슨 뜻이다? 그 뜻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쓰면 말하는 입이 더 아프거나 연필심이 더 따를 수 있거나 내 손이 좀 더 아플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뜻이지 저게 내 쪽에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이죠. 됐습니까? 시험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학교 쌤이다. 이걸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투 부정사가 있는 문장 5개를 써놓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렇죠. 다음 중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을 고르시오 하겠지.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해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해석.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여기 이제 여기까지 딱 설명하고 나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야, 니들 해석만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조진다라는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예, 저번에도 했죠. 됐습니까? 자, 왜 조지는지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써있는 문장 하나 있네요. 저 얘를 얘 대신에 얘로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To 말고 그냥 in order to pass the exam. 누가다? 해석. Sally가 공부했죠? 어떻게? 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Sally는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Sally study hard?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한 의도를 to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 order, so as 뒤에 to do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무슨 제목법이다 이 될 수밖에 없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why did Sally study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너 만나서 행복해 그 영화 봐서 슬퍼 I am sad to watch the movie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그쵸? 행복한 오케이. 슬픈 그쵸? 만족한 은 잘 모르는군요 그쵸? 그러면 감정 나타내는 거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어? 화가 난 어. angry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 형용사가 이게 답니까? 오 흥미를 가진 interested 왜 흥미를 느끼는 interested, excited, bored 그런 것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들이야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가 I happy 가지고 I am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인다 얘는 in order to 이런 거 못해요 나머지들은 얘 빼고는 전부 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 명사형법도 안 되고요 이거 in order to 형용사 형용법도 안 돼 얘만 되는 거였고 I'm glad to see you again glad는 뭐 glad 같은 경우에 뭐 요런 단어나 아니면 요런 단어 그쵸?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 am happy to see you again I am pleasure 아. I am pleased to see you again 아이고 그렇죠 다 써놨죠 그렇죠 오케이 please help me 할 때 please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그럼 help me please 할 때 please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help me please 할 때 please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리가 있냐 help me please 할 때 please는 뭔데 제발 이란 뜻의 부사적에는 근데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단 얘기는 내가 무슨 품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야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이거 부탁하다 아 부탁하다 아 그렇구나 기쁘게 만들다죠 인트러스트 흥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Please, 기쁘게 만드는 거죠. Excite, 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pleasing의 뜻은? 하는. 기쁘게 하는 것도 되고. 여기서는 그 뜻 말고 1번 뜻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쁘게 해주는. 얘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기뻐하는이죠. 이거? 기쁘게 해주는. pleasing sound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I am pleased I'm happy pleasure는 뭐지? my pleasure my 뒤에 pleasure가 온데 이거 무슨 시야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아 my go my eat 그럼 뭐겠어 이거는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You're welcome, my pleasure, that's nothing, don't mention it 전부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였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I'm pleased to see you again 난 기쁘대 왜 기쁘대? 너를 다시 봐서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are you glad? 됐습니까? 그래서 또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부사형법이다.
그 다음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고요. 야, 일어나, 일어나. 너 한마디 해봐. 자, 결과는 뭐뭐 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할때 쓰는 게 결과적 용법의 부사적 용법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grow up, live 뭐 등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 이거 뭐 외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여러분들 뭐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은 얘랑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 말고 뭐 이거나 아니면 이런 동사랑 함께 쓰일 겁니다. 오케이. wake up이나 get up 같은 동사 또는 grow up 이런 동사랑 같이 많이 등장해요. 외울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과적 용법은 원래는 부사적 용법일 수가 없다 그랬어. 그렇다고 해도 명사적 용법도 너무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너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디다 갖다 놓지? 이 투두를 어디다 갖다 놓지? 아,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일어났냐? 자,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자, 너 이제 깼지? 자, 이제 한마디 해봐, 그래. 자, 그래서, 자, 이 문장, 야, 이 문장 원래 어떤 문장이라 했어, 이거? 원래 문장은. Chris grew up and he was a famous actor. 그래, 잘했어. 자, 다시.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은, 자, grow up의 뜻은 어른이 되다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live는 살다고 wake up은 잠에서 깨어나 get up도 잠에서 깨어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크리스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야, 너 다시 좀, 아, 미안 자꾸 깨워서. 게으른 놈이 나타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우 진짜. 근데 얘는 굳이 이제 게으른 놈이 제일 먼저 여기서 없앨 수 있고 없애도 되는 녀석이 일단 첫 단계 보이는 게 누가 없어져도 상관없죠? 앤드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자, 앤드 그럼 없애보자. 자, 이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됐습니다. 배우는 거 형이니까. 됐습니까? 이 문장은 왜 존재할 수가 없지? 이 문장이 왜 존재할 수 없는지는 선생님이 요거를 딱 켰죠. 요걸 딱 켜면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할수 없는 걸 제일 먼저 없앴어. 됐습니까? 자, 이 상태도 없어질 수 있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얘죠. 됐습니까? 그래서 Chris grew up and was a famous actor. 돼. 됐습니까? 자, 접속사 뒤에 반복된 주어 동사가 왔을 때그 주어가 앞에 나왔던 주어와 동일하면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가능은 해. 근데 이 게으른 놈이 여기서 끝나질 않은 거야. 그렇죠. 이제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뭔 일이 생겼냐? 얘 주인이 사라져 버렸어. 됐습니까? 큰일 난 거야.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틀리게 돼 버렸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고민에 빠지죠. 아, 이거 졸라 귀찮아갖고 두개 없앴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이 부분의 뜻이 뭐만 유지되도록 하자? 됐다. 그렇죠.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라는 의미만 유지시키자. 그렇죠. 대신에 접속사는 안 쓰고 싶어. 접속사 안 쓰고 싶으니까 연달아서 일어나 도미노 하나 넘어지니까 그 다음에 넘어지는 도미노들이 뭐냐? 주어도 못 써. 동사도 못 쓰게 됐어. 근데 동사를 쓰긴 써야 돼. 그러면 동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아닌 녀석으로 바꾸자 해서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명사적 용법이 될수 없는 이유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어.
명사 적용법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해석해라니까. 크리스는 어른이 되었다. 그것. 그게 뭔 소리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명사 적용법에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 적용법으로 갖다 놓자. 자, 형용사 적용법으로 갖다 놓으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무슨 시가 있어야 돼? 그렇죠. 명사가 있어줘야 되죠. 그렇죠. grew up은 어른이 됐다잖아. 그렇죠. 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갖다 놓을 수도 없게 됐어. 형용사적 용법에도 갖다 놓을 수가 없게 됐어. 그냥 어떤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칼질을 막 했어. 야, 너 꺼내 새끼야. 귀찮아. 연필씨 막힐 거야. 응? 앤도 없어지니까 히도 날라가 버리고 워드도 막 날라가려 그랬더니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했어. 그러니까 투비로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결과적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I woke up to find my money missing. I woke up to find my money missing. 뭔 소리일까? 응. I woke up to find my money missing. 자, 내가 find의 뜻을 이놈 새끼들아 제발 이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이 찾았다란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찮다? 어, I'm fine. 어, fine. find의 뜻은 찾다란 뜻도, 어, 여기 있네란 뜻도 있지만 깨닫다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깨닫. 그렇죠. 나는 뭐, 얘 위에 뜻은 뭐야? 크리스는 어른이 되어서 유명한 배우가 됐다며. 그렇죠? 어른이 되었더니 그 결과 뭐가 되어 있네? 어른 되고 보니 뭐돼 있다? 유명한. 나는 눈 떠보니 뭐 했다? 깨달았다. 내 돈이 사라진 것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니? 모르겠어요. 이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I woke up and I found my money missing이죠. 그러니까 얘 아이고 게으른 놈이 나타난 거구나. 결과적 용법의 부사용법이라고요. 뭐해눈 떠보니 선진국 눈 떠보니 내돈 없어짐 됐습니까? 어떤 행동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다 라고 표현하는 걸 결과적 용법이라고.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명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야. 할수 없네. 그냥 제일 만만한 부사적 용법에다 갖다 놓자.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 아이폰 14 샀어. 아이폰 14 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친구들한테 아이폰 14 프로 사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My phone is easy to use. 뭔 소리 한 걸까? 내폰 쓰기 쉽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얘도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에요. 얘가 왜 부사적용법일까요? 오케이, 자. 얘하고 얘하고 글로나의 뜻이 뭐지? 기쁘게 하라. 아, 그렇구나. 그럼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나씩인가? 해피인데 뭔 소리 하냐? 기뻐하라니지. 기쁘게 하기는 뭘 글래딩이 있냐? 얘가 동사야? 기뻐하라니지. 해피라니까 해피 플리즈라니까. 얘들 둘이 뭐 똑같지 않아? 그래, 둘다 형용사지. 그렇죠? 그래서 이 폰이 어찌 어떻다고요? 어찌 어떻다고요? 그래. 그래서 얘도 부사적 용법이다. 응? 어찌 어떻다고요? 쓰기 쉽다.
쉽다고요. 됐습니까? 얘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고 있죠. 얘 하는 일이 얘를 설명해주고 있죠. 기뻐. 왜 기뻐? To see you again에서. 그렇죠? 어찌 어떤 폰이라고? 쓰기 쉬운 폰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부사제공법입니다. 이런 걸 보고는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제공법이다. 어찌 시제공법이다. 라고 만나보게 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의도로 꼭 써주시고요. 뭐 어려운 단어 있나? 원래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덴티스트 알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프레젠트 더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해석해라. 예? 예? 비의 1, 2, 3, 4는 뭘 해오셔야 되냐 하면 in order 또는 so as를 추가 가능한 녀석이 누군지 잡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우린 저녁 먹기 위해 식당에 갔고 우린 그거 듣고 화가 났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파트가 설명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쫑 하고 어디 갔어? 어? 뭐야? 응? 아 깜짝이야. 그래씨. 바로 챕터 11로 연이어 갑니다. 동명사. 이거 아까 어디서 설명 들었던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자, 제목만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60, 60에서는 동명사에 쓰임 해놓고 주어, 부어. 어? 포커스 61에서는 동명사에 쓰임 해놓고 목적. 이게 되게 비슷하다, 그치? 그쵸? 방금 했던 챕터 10의 투부정사의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랑 똑같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자, 부정사에서는 주어 먼저 하고 보어 목적어는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주어랑 보어는 같이 하고, 목적어는 따로 안 해요. 그쵸? 오케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완성시켜야 될 녀석이다? 이 몇 개의 상자를 완성시킬 때가 됐다? 네 개의 상자를. 야, 각동 대표 나오세요. 원트라고 썼어요? 됐습니까? 동 대표죠. 됐습니까? 101동 대표, 102동 대표. 그러면 니네 동 니네 아파트에 누가 사니? 니네 아파트 누구 살아? Want to decide, plan, hope, decide 이런 애들. Enjoy, finish, keep, give up, try, remember, forget. 할 차례가 여기서 완성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투부정사 할 건데. 아 참, 바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난 거기 가기 위한 준비 됐어. 나는 거기 갈 준비 됐어. 그러면 I am ready to go there. I'm ready to go there. 이러겠죠? 자 그럼 이거 투부정사의 명형부 이제 시작됐습니다. 명형부 해보라고요. 명형부 해보세요. 형용사의 용법이죠. 그렇죠?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 이게 어떻게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형용사적 용법이 될 거냐고.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해석만 가지고 영어를 문법을 공부하다가는 틀리는 날이 온다고요. 됐습니까? 왜 형용사 용법 왜 아니지?
경영사적 용법이 아니면 이거 무슨 용법일까? 왜 부사적 용법인데? 어? 투고 대열이 뭐? 그렇지. 레디. 어, 거기서 근데 설명이 끝나면 안 돼. 레디가 뭐 어쩌길래? 그렇죠. 오, 너 내가 그때 설명했을 때잘 듣고 있었구나. 자, 레디의 뜻이 뭐예요? 아, 준비하답니까? 준비하다면 얘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준비된이죠, 준비된.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이 투부정사는 부사제공법이고요. 얘가 왜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냐고 물어보면, 얘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My phone is easy to use. 내 폰 쓰기 쉬워. 내 폰은 어찌 어떻다고요? 예, 나는 어찌 어떤 상태라고요? 준비가 됐다고요. 자, 그래서 ready의 품사가 명사가 아니죠. 그렇죠? 형용사죠. 그래서 얘가 부사제공법인 이유는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제공법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만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녀석을 가지고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냐 물어보는 것 되게 좋아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얘는 명사일 수가 없어. Time to go there가 아니야. 됐습니까? 거기 갈 시간이다. 이건 뭐죠? It is time to go there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나 똑같아. 됐습니까? 근데 얘는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 맞다. 하지만 얘는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거기 가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이다. 어찌 어떤 하고 있는 어찌 시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미리 써놔야 되겠다. 내가 또 까먹고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포커스 62-1. 자, 이 책에는 없지만 포커스 62-1에서는 1잉이 1번이게 2번이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게 뭔데? 뭘 하겠다는 얘긴데요 지금. 아, 너 뭐 그렇게 문법적 용어를 잘 하신다고. 그렇죠. 먹는 중인인지 먹는 것인지 구별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 전부 다 ing 있는 문장 넣어놓고 ing 밑줄 걸어놓고 나머지와 다른 녀석 골라라 하기 때문에 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동명사란 무엇인가 생긴 거 누구한테 뭐 붙였는데 to에게 ing 붙였는데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동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unning이 달리는 중이 될 수 있고 달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너무 힘들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된 거. 됐습니까? 이걸 보고 동명사라고 얘기하고 얘도 마찬가지 to 부정사도 긴 덩어리 하나의 긴 덩어리를 만든다 했고 그걸 구로 한다 했어. 마찬가지 to 부정사 구가 존재하듯이 동명사도 구가 존재합니다. 덩어리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뭐 따져봤더니 자, 뭐 자다. 그러면 자 하나 더 쓰고 ing 해야 되는 거. running, swimming, cutting 이런 것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하다 눕다 lie 얘다 ing 붙이면 lying IE로 끝나는 동사에 ING 붙일 때는 IE를 Y로 고친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이게 내가 왜 알고 있지? 여러분들, 어디서 벌써 했나 봐, 이거. 헤이. 이거 할때 배웠죠. 이게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데? 현재 문사 뭐 하는 중인. 현재 문사를 왜 배웠더라, 우리가? 무슨 시제 배웠을 때한거 같은데?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진행형 할때 배웠잖아. ing 붙이는 법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뭐뭐 하는 중인 말고 지금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뜻이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형태로 뭐뭐 하는 중인 말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할 때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을 한다? 이시 하는 역할을 모두 하며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서버웃 미팅 앳5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놓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How about to meet at 5를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 Travel by train의 뜻은? 기차 타고 여행하다죠. 기차 타고 여행하다는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기차 타고 여행하다를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traveling by train is fun 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누가다 그려보면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럼 내가 갑자기 누가다를 왜 했냐? 이거 역할 주어줘. 그러면 to travel by train is fun. 돼안 돼? 되죠. 그리고 그런 형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fun to travel by train. It is fun to travel by train. 이렇게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대답 듣고 싶다고. What is fun? 뭐가 재밌는데? Traveling by train. 됐습니까?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시하는 역할이죠. 그거 좋다. It is good. It은 무슨 어? 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enjoy it. 난 그것을 즐긴다. 이시하는 역할. 목적어, my hobby is that. 대시하는 역할. 보어, 내 취미 저거다. 됐습니까? is it 하면 묻는 느낌 들어서. my hobby is that. 내 취미 저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는 역할? 이시하는 역할인 주어도 할수 있고, 목적어도 할수 있고, 보어라고 먼저 했죠? 보어도 할수 있고, 목적어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게다가 뭐까지도 된다. 목적어는 두 가지 목적어 종류가 있죠. enjoy의 목적어는 뭐 동사의 목적어죠. 근데 how about meeting at 5할때 meeting at 5는 뭐의 목적어라 그런다.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는 못하죠. 누가 못하죠? 투부정사는 못하죠. How about to meet at 5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it이 하는 역할을 모두 다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it이 할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할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그렇죠? 난 그것을 원한다. I want it. 난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swimming.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it이 하는 역할을 거의 다할수 있죠. want 뒤엔 못 오고. want에 대한 대답으로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문장에서 이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얘가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it is good. My hobby is it. I enjoy it. 맞습니까? 그리고 목적어의 종류는 how about it? 그거 어때? 그거 어때? How about it? 5시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의 종류가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명사는 to 부정사와는 달리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할수 있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난 수영을 잘한다. I am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역할, 뭐고 보호 역할, 뭐 것이다 되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뭐였더라? Keep doing. 오,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doing.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지금 want랑 반대되는 성격까지들 몇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깨끗한 물 마시는 것. 한번 길어봤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t's very important.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very important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very important죠. What에 대한 대답.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명사라고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 어디까지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 이렇게 덩어리 지어줘야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이런 덩어리를 보고 구라고 부르는데, 만든 방법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무슨 구라고 부른다고요? 동, 명사, 구라고 부른다고요. 이 덩어리를. 됐습니까? 그래서 to drink clean water 돼안 돼? 당연히 안될 리가 없죠.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It is very important to drink clean water. 이 형태를 더 좋아한다. It is very important drinking clean water도 가능합니다. 많이는 안 쓰이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It is very important drinking clean water. 그것도 가주어, 진주어고요. 민준이는 졸리고요. 됐습니까? 다 아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렇죠. 졸리죠. 내 직업은 꽃을 장식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직업 그거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My is decorating flowers.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job?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To decorate flowers, 돼안 돼? 안될 리가 없죠, 보호니까. My job is to decorate flowers.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어와 무슨 어로 사용된 무엇은 뭐로 바꿔 써도 아무 관계 없다. 사용된 동명사 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하지만 목적어가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나는 뭐가 보입니까? 동사. 에? finished가 보이고요. 하나는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무슨 사인데? 예, 앞제비시 전치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스틴은 요리책 읽는 행동을 마무리했었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다? Finished what? Reading the cookbook.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Justin finish it?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Justin finish reading은 되겠죠.
What did Justin finish reading? 뭐 읽는 거 마무리했니는 What did Justin finish reading? 이거고요. 무엇을 마무리했니는 What did Justin finish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finish는 누구처럼?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자, 이거 to decorate 된다 그랬어. 이거 to drink 된다 그랬어. 이거 to read 되겠죠? 될 리가 없다. like 같이 성질 좋은 애가 아니다. 됐습니까?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난 로마 역사 공부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이 자꾸 틀릴 줄 모른다니까.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이랬는데 틀렸는 줄 모른다. 다 떨어져 죽겠다니까.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의미적으로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로마 역사 공부하다에 관심 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공부하다에 관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부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study 되겠죠? I'm interested in to study Roman history.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다 그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는 의미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였더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거 to 부정사죠. 명형부 해보세요. 전치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마치 전치사는 아니야. 분명히 to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것 같다. 전치사 뒤에는 그냥 뭐만 하나 떨렁 있는 게 정상이다. 명사만 있는 게 정상이죠. where가 아니고 what이 있는 거예요. whom이 있는 게 정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did Justin finish? What is your job? What is very important?' 다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통을 마련하세요. 박스 마련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like, love, start, begin이 있네요. 그쵸? 그쵸?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몇 놈 빠졌어? 두 놈 빠졌죠. 누구랑 누구 빠졌습니까? 그 be. continue. 원래 거기에 쓰이는 건 to be continued 로 쓰입니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미 눈에 익은 친구들 있죠?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아, 그렇군요. 아, 인저이 아니에요. 익스펙트. expect to do 뭐뭐 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expect to do. 이거 네 전문이던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네 전문, 아, 그새 또 전문을 잃어버리셨네요. 제가 잘 기억하더라고요. 전문, 전문가 할 때. 그래! 뭐뭐 하는 것을, 예? 전문가라고요. 이 프라미스 잘 기억해내는 전문가시더라고요. 야, 컨티뉴 전문가 누구 할래? 다음번에 이거 물으면 내가 무조건 컨티뉴 내가 하겠다. 내가 하라고? 아, 이 새끼들. 어? 이 새끼들. 프라미스도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다 배운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거 즐기다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예, 그렇죠.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맞습니까? 자, 얘는 뜻 알죠?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마무리하다, finish doing. mind doing은 뭐였더라? 그렇죠. mind는 명사로서 마음,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doing만 온다. give up은 포기하다죠.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doing. 자, avoid 뜻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케이. avoid는 피하다. 오케이. 어떤 행동하는 것을 피하다. 뭐뭐 안 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avoid doing을 씁니다. avoid doing.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도 해야지. 이건 누가 전문할래? 아씨, 하나씩 전문 좀 맡아봐. 플레이 두잉이다. 제시하다? 뭐뭐 하는 것을 제시하다? Practic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하다. 그렇죠. 선생님, continue. continue는 둘다 되지만. 계속 걷다. keep walking. 됐습니까? keep going. 계속 가다. 이 정도는 인재쯤이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각각 아파트 네채 있고요. 네채 입주민들. 근데 선생님 박스 네 개라더니 왜세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려나 봐. 근데 그 박스 대표 누구더라? Try. 그래. 일단 얘는 다나 할게. Try. Try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Try는 to도만 좋아해요? doing만 좋아해요? 누구의 뜻이 달라집니까? 얘 뜻이 달라집니까? 얘 뜻이 달라집니까? 얘 뜻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얘가 무슨 뜻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옷가게 가서 try to wear야, try wearing이야. try wearing. 됐습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try eating이야, try to eat이야. 그렇죠. 막 가갖고 막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수박 100개 막 먹고 막 이러는 거죠. 트라이 이링이죠. 시음 하잖아. 시험 삼아 해보다는 뭐뭐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할땐 트라이 두잉을 쓰고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할 때는 트라이 투두를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은요, 선생님 또뭔 소리 하려고요? 'I enjoy my breakfast to be healthy.'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이제 뭐라 그러니, 이 문장 딱 보여줬더니 뭐라 그런 놈이 나타나는 거야. 저이 문장 틀렸다고 막 주장하는 놈이 나타나죠.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빙, becoming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뭐 비커밍이나 그쵸? 인조인데 어떻게 그쵸? 인조인데 어떻게 2단계 왔어? 말도 안 되죠. 인조이 두잉만 와야죠. 그쵸? 맞죠? 그쵸?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자, 이 제목 한번 다시 볼래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 동사가 목적어로서 동사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내 뒤에 놓고 싶대. 어? 나는 아침 먹는 것을 원한다. 나는 아침 먹는 것을 즐긴다. 나는 아침 먹는 것을 피한다.
나는 아침 먹는 것을 포기한다. 나는 아침 먹는 것을 연습한다. 나는 아침 먹기를 희망한다. 나는 아침 먹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 싶어. 무엇을 연습하는데, 무엇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즐기는데.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그 문장으로. 누가다? I enjoy.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뭔데? I enjoy my breakfast to be healthy. 건강한 아침 식사 먹는 걸 즐긴다고요? 나는 건강한 아침 식사 먹는 것을 즐깁니다. I enjoy eating healthy breakfast. 자, 알았어. 그래, 다시 초등으로 돌아가자. 이거 가질 수 있는 뜻 몇 가지? 네 가지. 뭐, 건강해지는 것, 건강해지기 위하여, 건강해지기 위한, 건강해져서. 왜, 뭐가 어울려요?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의 아침 식사를 즐겨 먹습니다. 나의 식사 즐겨 먹는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인데 이걸 목적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문장이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에 대한 대답? enjo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동사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to do가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 머릿속에 빤해. 내가 아까 전에 자, 이거 틀렸잖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저 뒤에 to do가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대답? 끊어읽기 왜 하는데 그래? 끊어읽기 재미로 합니까? 동사 뒤에 무엇을 즐기는지, 무엇을 연습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대답일 때 나는 뭐 나는 세계 여행하는 것을 계획한다. I plan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해야 된다는 얘기야. What do you plan에 대한 대답 자리에 traveling around the world가 오면 안 된다고요. plan이니까. 목적으로서 누가 오는가에 대한 얘기지. 얘는 부사인데 얘가 무슨 상관이야. 얘가 목적어야? 알겠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생긴 애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긴 애가 오면 안 된다고요. 음? 내가 즐긴다. 뭘 즐기는데? 아침 식사하는 것을.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 이것도 ing 고치고 이것도 ing 고쳐야 돼. 인조이니까가 아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enjoy인데 to it이 와서 틀렸다고요. 음?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it이라고요. 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여기에 목적어로서 란 얘기입니다. 목적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별로 안 띄어. 이거 뭐 어쩌라고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끊어있게 했을 때 무엇을 즐기는지, 무엇을 연습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learn to do야, learn doing이야. 됐습니까? I learn to speak Korean. 됐습니까? 나는 한국어 말하는 것을 배운다. 자리에 I learn speaking Korean이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거야, 지금. 그게 목적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헤이. 여기서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뭐 초고속으로 가겠죠. 목 주워 보니까. 됐습니까? 지금 끝내도 되겠다. 야. 됐습니까?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에 뭘 붙인 건데? ing 붙인 건데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면 응? 어느 파트? 시제에서 뭐 진행형 시제 확인하세요. 거기에 현재 분사가 어쩌고 저쩌고 만드는 방법 했으니까 형태로 문장에서 ing가 붙였을 때 앞만 길어봤자 it이 하는 역할을 하며 it is good 됐습니까?
My hobby is eat. 내 취미 그거야. I like it. 됐습니까? What do you like? 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했어요. 주어 역할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은 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며. 됐습니까? Okay,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농구하는 것은 신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 What is exciting? 뭐가 신나는데? 그랬더니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됐습니까? To play basketball. 대한데? 대주어. 주어인데.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호 역할. 것이다 되는 것으로 써. 뭐 보충 설명 뭐 집어치우고요.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Playing the violin. To play 당연히.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할 거냐. 뭐 할까?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예. 이거 만나본 적 있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들은 중요합니다. 뭔 얘기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친구 사귀는 것 하나, 친구 사귀는 것 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조심해달라. 됐습니까? Making friends is 약간 돌졸린 것 같아 이제. 뭐 모르는 단어 어려운 거 있는지만 살펴보고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모르는 단어 없고 3단 변신. Ride, road, ridden. Take, took, taken. Watch, watched, watched. Run, learned, learned. 우유. 뭐 롤러코스터 알죠? 이번에. Foreign language 아시죠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지? 다이어리죠. 이건 뭐고, 이건 뭘까 궁금해 죽겠네. 아휴, 아우, 우리 영어 선생님, 짜증 죽겠네. 데일리는 뭐고, 데어리는 뭔지 궁금해 죽겠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미안. 됐습니까?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거다. 아침 식사하는 거는 이 건강에 좋다. 어이구, 뭐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지, 그치? 영어로 편지 쓰는 건 어렵다.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에이, 이렇게 하지 말지, 그치? 필요하면 어형을 바꾸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치? 뭐 써놓고, 하비 써놓고, 그치? 하비 써놓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깊은 물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오, 딥 이거 반대말 언제 만나본 적 있지 이거. 그치? S로 시작한대. 그치? 생각 막 나지. 그치? 안 나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고요. 내 친구의 취미를 락음악 듣는 것이다. 오케이. 비교 시험 쳐가지고 제출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수고들 하셨습니다.